메이크업 해드리고 오는 길이야? 응.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. 뭔데? 본부장님 좋아했어? 갑자기 그걸 왜 물어? 회장님하고 원장님 얘기하는 거 들었어. 언니가 본부장님하고 잘해보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했다던데. 뭔 말이야? 니네 동서랑 헤어졌다는데 내가 잘해보면 안 되니? 혹시 예전에 남자친구 있다고 했던 게 본부장이었던 거야? 사실 본부장님이랑 나 양가 허락하에 사귀었었어. 근데 갑자기 네 동서가 여우처럼 꼬리쳐서 본부장 뺏은 거야. Oh, terrible. 그래서 나한테 별이 양자들이라고 부추긴 거야? 우리 동서한테 복수하는데 날 이용하려고? 아, 너도 별이 갖고 싶어 했고 회장님 별이 싫어했잖아. 그래서 조언한 것뿐이야. 언니가 순수하게 조언할 생각이었으면 본부장과의 관계를 미리 말했겠지. 지금까지 숨기지 않고. 난 언니를 믿었는데 정말 배신감 느낀다. 아 진짜 왜 저것까지 거슬리게 굴어?